안녕하세요. 예그시입니다. 오늘은 이제 날이 또 점점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봄을 맞이해서 봄꽃 네일 아트를 해볼 거예요. 우선 베이스 코트를 바른 손톱의 아트를 시작해주세요. 먼저 아주 묽어서 발색이 잘 안 되는 약간 핑크? 베이지 컬러를 발라줄게요. 검지, 중지, 소지에 2코씩 해주세요. 그리고 이번에 모디에서 새로 나온 이 묽은 진주펄 핑크색 컬러를 엄지와 약지에 2코씩 해줄게요. 중간중간에 글리터가 섞여 있어서 진짜 예쁘더라고요. 오늘은 이렇게 주얼 스티커 12호를 사용할 거예요. 요즘에 유행하는 와이어랑 꽃, 아파 느낌이 나는 꽃 스티커입니다. 이렇게 손톱에 대보면서 스티커를 골라주시면 편해요. 핀셋으로 하나씩 떼어서 붙여주시는데요. 검지, 중지, 소지에는 손톱 끝부분에만 꽃 스티커들을 붙여서 꽃밭 느낌을 내봤어요. 약간 포근포근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평화로운 꽃밭에 소풍 온 느낌을 내고 싶었어요. 엄지에는 이렇게 꽃이랑 와이어 모양이랑 스톤들이 같이 있는 스티커를 가운데 하나 붙여주었고요. 약지에는 꽃이랑 와이어 모양이 같이 있는 스티커를 가운데 붙인 다음에 조금 허전한 것 같아서 위쪽에 작은 꽃을 하나 더 붙여주었어요. 마지막으로 탑코트를 한 번씩 발라주세요. 스티커를 사용했으니까 두 번 발라주세요. 그럼 봄꽃 네일아트 끝! 오늘은 진짜 봄 날씨가 다가오는 것 같아서 봄꽃 네일아트를 해봤어요. 약간 평화로운 꽃밭의 느낌을 내고 싶어서 여리여리한 컬러들로만 아트를 해봤습니다. 이번에도 역시 모스타 미션을 하면서 해본 아트였는데요. 스티커가 진짜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. 요즘에 꽃이랑 와이어 같이 해서 아트 많이 하시잖아요. 진짜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으네요.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.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